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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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진짜 가장 화제의 SUV 두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벤츠 GLE 450 AMG 라인 BMW X5 30D를 갖고 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벤츠는 AMG 라인 옷을 쫙 빼입고 나왔는데 BM 같은 경우는 일반 X 라인이에요. 섭외왕 아니 이 정도면? 섭외왕? 이것도 만약에 M 패키지 갖고 왔으면 난리 났었겠다. 이제 각 벤츠와 BM의 대표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해 주시죠. 무슨 누아르 영화 같은데 악수 한번 하시고 이 두 분이 실제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찐으로 한번 붙는 거 실제로 한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GLE가 이기냐 X5가 이기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7시리즈 네. 한번 리뷰에 참여했었는데 두 번째 영상이거든요.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군마고 있는 최병대리입니다. 아, 네. 인상으로는 이겼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벤츠 임상훈 과장입니다.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좀 자주 등장했다고 소개가 짧네요. 요즘에 소개팅 컨텐츠 많이 하자 그러던데 그걸 컨텐츠로 만들 수가 있나요? 서로 마스크 쓰면 이득이시잖아요. 네. X5 먼저 보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돼지코가 엄청 커졌어요. 언제까지 커질 예정이에요? 지금 모든 차량들이 예.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BMW의 굉장히 큰 상징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M 패키지를 딱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벤츠에서는 딱 AMG 라인 갖고 왔잖아요 지금. 네. 반칙이죠 근데 사실. 반칙. 예, 그렇죠. 마력이랑 토크 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예, 6기통의 3000cc의 예.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 265마력에 63.2토크.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잘해 오셨네요. 이 정도 수준은 뭐 사실 저희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구석에서 막 보시던 건 뭐예요? 아, 그 잠깐만요 하고. 네. 컷. 네. 전면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공격적이고 남성적이에요. 맞아요. 네. 여전히 이제 눈매, 앞트임 이런 게 다 없어졌네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요 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 드림카에 남아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GLE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GLE 450 AMG 라인 반칙하셨네요. 저기는 기본형 갖고 왔는데 X5는 300D를 요 두 줄이잖아요. 네. 얘는 한 줄이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300이랑 450이랑 엔진 차이하고요. 옵션 차이. 이 부분이 이제 신모델이라는 아이덴티티죠. 그래도 얘 3000cc 가솔린. 네. 난 이 질감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CLS랑 같은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X5가 원래 운전 재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BM하면 X5는 재밌죠. 얘 재밌어요, 얘도? 충분히 재밌어요. 아, 진짜? 재미있는 거를 추구하면서도 편안해요. 까지하다? 고급스러워요. 그런 주행 질감. 얘 같은 몇 마력 몇 토크예요? 367마력입니다. 토크는요? 51토크입니다. 아, 공부 잘해 오셨네. 일단은 마력 수는 얘가 좀 더 높고 제로백이 그 아까 X5가 6초대 얘가 한 5초대 나오잖아요. 5.7초입니다. 5.7초. 각 차의 휠을 설명할 건데 저희 무슨 3인조 그룹인가요 지금? 저희 거는 좀 럭셔리하고 좀 편안한 느낌의 휠을 좀 적용한 부분과 사진도 좀 예, 알겠어요.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M 패키지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불리한 상태예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새 차를 안 하고 오셨답니다. 그에 비해서 벤츠 휠은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유튜브 각을 아시네. 자 벤츠 휠 어때요? 보면 편평비라고 하는 부분 타이어의 높이 부분이 있어요. 27545 20인치 요게 27550 20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게 다르냐? BMW가 노면을 더 잘 익습니다.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고 이게 높이가 높아지면 승차감이 더 좋아집니다. 잠깐만. 이게 너무 이거 반칙이니까 네. 멋있는 말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전문가적인 말. 지금 좀 지고 있어요. 지금 다 했어요. 전문적인 말.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근데 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평평비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디자인이죠?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산수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수치 재원들은 사실 예 뭐 예 너무 아시죠? 완전 전형적인 SUV 라인 완전 실용성을 대비하는데 솔직히 요거나 GL이나 차체가 엄청 커졌어요. 이제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제 여유있게 탈 수가 있고 저희 BMW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좀 분명하거든요. 아 그러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스피드적으로 좀 달려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확실히 남성분들에게는 좋은 인상으로. 원래 멋있는 애인데 오늘따라 추리닝 입고 나온 느낌? 원래 정장을 딱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벤츠 측에선 이미 맞춤 정장을 하고 나왔고 BM은 네. 그걸 리뷰한다고? 그래 추리닝 대충 입고 나오자 했는데 저 새끼 정장을 입고 나왔네? 이런 느낌? 오케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GLE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GLE 로디우스 차 알아요? 로디우스? 저도 그 생각 했어요. 네, 로디우스를 보는 것 같아요. 로디우스 보면서 참 못생겼다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그냥 벤츠라 봐주는 느낌? 그러면은 이거 한번 좀 까주세요. 나 이거 별로다. 측면부에서 디자인성은 확실히 뭔가 이게 존재감은 없어요. 아, 사실상 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뒷좌석의 승객의 시야성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거든요. 답답한 네.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디자인과 뭐 시야성을 다 나눠 놓은 건데 진짜 저기는 예, 좀 찐빠가 아닌가. 물론이 찐빠. 예. 저희 차는 크고 멋있다. 전통적인 디자인은 좀 다른 것 같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뒤에 가보시면 큰 휠하우스. 큰 휠하우스. 휠하우스가 강조돼 있어요. 아까... 보시면 딱 보기에도 네. 훨씬 큽니다. 예. 그리고 벤츠에 타시면 항상 뒷좌석에 앉는 분은 이제 턱분이 안 보입니다. 아... 얼굴이 다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쓸데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다. 왜냐면 뒷좌석에 그린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최강을 받는 부분은 어쨌든 뒷자리에 타는 사람을 굳이 턱만 보이게끔 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라고 한다. 예, 사실 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뭐 보호받을 만한 좀 가려줬으면 하는 행위를 사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분은 총각이라서 예. 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뭐 괜찮은데 네. 뒷자리에서 지금 아직도 꿈을 펼칠 수 있거든요. 뒷모습에서 제 생각엔 BM의 완승이지 않나. CLS 때도 얘기했는데 항상 우울해. 근데 그에 비해 X5 같은 경우는 강렬해요. 아이가 두 분 인상하고 좀 비슷해요. 넓이 같은 경우도 둘 다 2m가 넘어요. 운전을 좀 못하거나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좋아해. 포스. 주차를 못해도 포스. 또 여기서 좀 자존심 내기를 딱 들어가줘야 돼. 트렁크 크기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얼굴 대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저기 카메라. 오, 닮지 않았어요? 그죠? 오, 저 강력한 느낌? 아, 오케이. 트렁크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우아하게 열려요. 제가 이런 것도 따지거든요. 경박하게 열리냐, 우아하게 열리냐. 아, 그럼요. 예. 괜히 수찰떡이 없지만 따지게 돼. 그리고 얘 중요한 점은 밑에도 열려요. 아, 이런 거 좋아. 보시면 하단부에 추가 여유 공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비장 공간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넓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최대 1억까지 들어가네. 5만 원권으로? 1억이요, 5만 원권? 네. 여기 앉아봐도 돼요? 아, 그럼요. 네, 앉으세요. 예. 과장님은 살짝 초식 동물 느낌인데. 네. 여기 사실 육식 동물 느낌 나셔가지고 제가 좀 무서워요. BM 이미지랑 너무 잘. 예, 감사합니다. 네. GL이는 이런 거 있나요? 걔네들은 없죠. 아. 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뒷모습 X5가 좀 한 수위가. 저는 한 열 수위라고. 아, 열 수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린 거 있는데 예. 말씀드려도 돼요? 아, 해주세요. 예. 하단부의 개폐문을 열게 되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짐을 실을 때도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얹어놓고 밀면 되니까요. 네. 근데 무거운 짐들은 사실 여기까지 올리기도 좀 힘들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최대 4cm까지 차량이 내려가요. 그러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앉거나 할 때도 조금 더 높이를 낮춰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이거 이 차에서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X5의 완승입니다. 근데 일단 GLE도 한번 봐야죠. 자, 그 과장님도 옆에 얼굴 한번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각각 닮으셨지? 자, 이번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네. 열리는 거 우아해요. 이쪽 공간이 많이 있어요. 오, 여기도 네. 넓긴 넓네. 네. 여기도 이제 현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아, 얼마까지 넣으셨어요? 넣으진 않았지만 한 20억 정도는. 아, 너무 재미없는 드립인데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GLE 450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로 쫙 붙어있어요. 저 측정 화면이. 요건 터치되나요 이제? 네, 다 터치됩니다. 그리고 말도 알아듣습니다. 오, 터치된다 드디어. 네. 그리고 이제 핸들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화면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와, 완전 이제 다 디지털화. 항상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제일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좀 세련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우드가 너무 이렇게 좀 젊은 느낌보다는 4,50대가 다가가기 편한 느낌인데요 여기는. 네. 아무래도 요 차는 이제 450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럭셔리함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450이라 4,50대가 네. 다가가기 쉬운가요? 혹시 300은 30대가 다가가 문쪽도 보시면은 버튼들은 멋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우드 부분. BMW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드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리고 이제 GLE 450이 가죽 느낌이 옛날에 응답하라 1988에서 보던 그때 우리 아버님 쇼파 같지 않나. 뭐 원래 이렇게 좋은 가죽은 계속 만지고 싶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싶은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실용성은 좋은데 가죽 느낌이 좀 아쉽네요. BM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가죽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지금 앞좌석에서는 안 보이시는 뒷부분의 수납함이 예. 그냥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아. 부자재를 이런 걸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예. 아. 예. 뭐 딱히 좋진 않네요. 저희 채널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죠. 이거 티코도 아니고. 저랑 악플을 예. 좀 나눠 가지시죠.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유. 발밑 공간 여유. 뒷자리 좀 인정. 하지만 가죽 느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지고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 제 G80보다 좀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도시락 부분. 아, 오랜만에 맛없는 도시락을 한번 또 보게 되네요. 아 좀만 1억이 넘는 이 벤츠 하면 또 고급스러움이잖아요. 그런 차에 살짝 좀 느낌이 좀 아쉽다. 이따가 BM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느낌일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팔걸이. 이번에 BM 실내. 솔직히 GLE보다는 좀 더 좁은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M 패키지가 들어가면 여기에 예, 모든 게 다 크리스탈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 느낌이 요건 좋다. 네,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무늬. 그리고 실질적으로 앉았을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착석감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BMW의 전형적인 핸들 모습. 이것도 네. 아까 벤츠와 같이 큰 감은 없고요. BMW 같은 경우도 좀 살짝 벤츠와 같이 와이드 코핏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네, 가운데 있고 이제 저 내비게이션 나타내는 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고 이제 계기판 쪽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둘 다 이제 완전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 X5의 뒷자리. 사실 이것도 뭐 이렇게 좁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편안하긴 해요. 편안하긴 한데 솔직히 GLE가 좀 더 넓다. X5의 도시락은 GLE 450보다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건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뭐 있다. 자그마하게 수납함도 있는 느낌. 요거 X5가 이겼어요. 이 BM은 딱 그 뒷자리에서 보니까요. 네. 확실히 더 완전히 운전자 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모든 게. 그게 저희 BMW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운전자가 전방 시야를 놓치지 않게끔 모든 게 다 설계되어 있어요. BMW에는. 아까 솔직히 이거는 좀 비긴 것 같아요. GLE도 이쁘고 일단은 쌤쌤. 시승에 들어가기 전에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5 먼저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요거 무슨 뭐 특이한 기능이 있다면서요? 저속 구간에서 만약에 차량을 35km 이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후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네. 자동적으로 원하는 위치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주는 리버싱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 한 바퀴 돌았거든요. 지금 해볼까요? 그럼 아예 지금 이제 정차를 하시고 네, 정차를 하고 후진 기어를 다시 넣어줘 보세요. 네, 넣고 후진 보조 장치라고 우측에 화면에 네. 있어요.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놓고 그냥 아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세요. 핸들에서도 손을 떼셔도 돼요. 어머 왜 이렇게 빨라? 괜찮아요. 오. 그리고 차량이 접근이 되거나 사람이 감지가 되면 우와. 저절로 정차해 줍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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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오, 핸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 보여 지금? 네. 우와. 오, 안 바뀌지 안 바뀌. 브레이크. 예. 아. 이 차는 아까 없었어요, 그러면. 예. 오,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더 가까워지셨으면 아마 차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멈춰줬을 거예요. 대박이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이게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디젤답게 살짝 소음이 있다가 주행이 들어가니까 조용하네. 음악을 만약에 틀어 갔을 때 저작권 때문에 틀지 못하지만 이렇게 띵 하면은 원래 음악이 넘어가. 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량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올라가지? 내려가지. BM 스포츠 모드. 와. 야, 잘 나간다. 오, 이거 잘 나가네, 생각보다. 마력은 낮은데. 200마력대인데 거의 300마력대 느낌을 주네요. 오, 소리도 좀 나오고. 야, 이게 BM이지. 아, 이거 시원시원하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공신연비가 10km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BMW를 주행을 하다 보면 네네. 당연히 키로수는 공식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요. 자, 이번에 GLE450을 딱 탔는데요. 모든 게 좀 달라요. 확실히 가솔린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 것도 있는데 지익하다, 좋게 표현하면 묵직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무겁게 나가요. 그러니까 연비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9km대 연비가 나올 건 9.2 아, 혹은 9.8 정도. 자, 다이나믹.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해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X5의 완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력은 더 낮고 토크가 그러니까 마력과 토크를 무시하고 떠나서 그냥 BMW의 성격이 진짜 시원하게 나왔거든요. 얘는 밟으면요 더 나가야 되는데 뭐지 왜 마력에 비해서 왜 더 이런데 이미 신호에 걸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놨는데요. 아까 X5의 노멀 모드랑 비슷해요. 저도 이번에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너무 심하네. 여러분들도 이 두 개 차를 고민이시면은 진짜 꼭 시승해보고 타야 돼요. 나에게 맞는 차가 무엇인지. 이거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개인 취향대로 가야겠는데요. 와 오늘 이거 재밌네. 이거 두 개 비교 시승해보니까. 네. 네 오늘 GLE450 가져왔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 계약이 한 5, 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 기다리신 만큼 좋은 차량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나에게 계약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트렁크를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뒷좌석까지도. 영상 되게 올라가게 되면 많이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00번, 1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꼭 BMW를 경험해 보시고, 지금 X5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대기 계약이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조금 서둘러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기 계약 먼저 좀 진행해 주시고, 할인 부분은 최대한 잘 진행을 맞춰서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이 두 차를 딱 살펴봤는데, 외향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각 네임밸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두 차량을 고민이시다, 꼭 희생신청 먼저 하고 사세요. 꼭 디자인만 보고 사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고민됩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을지. 오늘 즐겁게 촬영했고, 아까 나와주셨던 두 분에게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